약간 특이해서 웃긴 거. 뭔가 그 치워 치워. 뭘 치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가리지 말라고. 아. 아. 오빠라니 말이 심한 애는 뭐죠? 굉장히 빨리. 오빠 안 티만 있는 거 아니야? 아, 이분이 그 장난치는 거. 남자들끼리는 원래 이렇게 아, 좋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어. 아, 실제 안 티도 몇 명 있는 거지. 몇 명? 아, 동태 나가네. 허구한 날 듣는 얘기라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대본 한 번 보셨어요? 네? 대본 한 번 보셨어요? 아, 저 좀 계속 뭘 해가지고, 네. 혹시 뭐 그런 거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쵸? 그런 거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거 한 번 봐보세요. 네. 와. 어렵다. 그냥 격리 빠따 좀 맞자. 뭐야? 와. 여러분 보통 퀄리티의 CD가 아닙니다. 이거 그 뭐지 제가 디지털 음원만 나와가지고 네. 비매예요. 비매예요? 네. 근데도 되게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사고 싶어요. 와. 이거 하루 종일 찍으셨겠네요. 이거요? 네. 뮤비 찍으면서 같이 찍었어요. 아 뮤비 네. 때. 네. 손가락 치우라. 어떻게 봐요 그러면? 아 이거는 약간 이 읽는 재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 남학교에 오신 느낌. 네.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뭔지 알 것 같아요. 나대지 마라는 진심인 것 같은데. 친친하시네 다들. 돈 내고 방송하라고. 월급 루팡. 미치겠다. 아. 격리 만남고 나가라고 하시면 있고. 남학교가 아니라 군대 정도. 네, 네, 네. 네. 군대 내무반에 군 공연도 많이 해보시죠. 네. 그쵸. 위문 공연. 네. 이분들을 위문하러 오신 겁니다. 네. 아. 격리나 월급 세후 얼마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실패하는 드립들도 많고요. 진짜 웃기다. 다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닮았다. 오빠랑 닮았어요, 이거. 뭐요? 이거 파란 색깔 이모티콘. 파란색 뭐 이러고 있네. 격려하고 있네. 닮았네. 뭐였어요? 오빠 캐릭터 닮은 거 있는데? 아, 뭐지, 그거? 잠깐, 저게 생명이었구나. 아, 저 원래. 계속 올린다. 월드컵 가기 전에는 이분 이 친구와 비슷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좀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오늘 저희가 또 파란 걸 입고 와가지고. 어 맞아요. 여보 그만하세요. 계속 올리지. 하지마 하지마. 신났어. 그때 저 여기서 그 오빠랑 권혁수 오빠랑 전화 연결 맞죠? 맞죠? 아. 네. 안녕하세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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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 낀 상태로 왔지. 어, 오늘 괜찮. 와 진짜 많이 오시네요. 격리 파워. 조선배. 응? 옆에서 얼마 왔냐 이게? 차장과 격리. 배성재 유일한 장점. 프로듀스 재개. 네. 한번 쭉 보시고 다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저 오프닝 혼자 좀 볼륨 괜찮으세요? 사람이요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배워야 할 거 아니냐. 너는 그래. 의욕적으로 그렇게 인터뷰를 시작해 놓고 움직이니까.
조금 힘들어가지고 또 일정이 많다. 볼륨 괜찮으세요? 그렇게 좋아요.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계획을 바꿔가지고 힘드니까 이거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하겠다. 어떻게 할 거야? 안녕하세요. 2018년 7월 21일 토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마이티마우스 소야 랄랄라였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이말년 작가에게 퍼붓는 주호민 작가의 잔소리였습니다. 침착맨 방송에서 가져온 소리였고요. 뭐 하나 시작을 하면 끝을 보고 또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다 말고 하면서 게으름 피우는 이말년 씨에게 잔소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배텐도 마찬가지죠. 배텐도 매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요즘 좀 바쁘다 그러시더니 결석하셨어요. 하지만 잘 빠져주셨습니다. 이말년 작가가 적재적소에 빠져준 덕분에 저희가 오늘 경리 씨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제대로 만나보고요.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날이면 날마다 오자는 특별 코너 프로듀스 1077 하겠습니다. 솔로 가수로 컴백한 경리 씨와의 만남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일정에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채팅 참여도 가능하고요. 배텐 녹음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난민구.com, 중부대학교, 피자 알볼로, 노랑통닭, 코지마 안마의자, 아우디 코리아, 스마트 스퀘어 1400, 커스커즈, 파리바게뜨, 메리케이 코리아 유한회사,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사이공, 영림원 소프트랩, 국민인세 성원 에르피아, 눈 건강엔 안국 건강, 주식회사 유유제약과 함께합니다. 이모티콘 잘해달라고. 저 이모티콘 그만 좀 올리세요. 예. 1절만 아니, 합시다. 아니, 읽을 수가 없... 예. 속도가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스크롤이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요. 설정을 너네들이 끄라고. 우리가 끌 수가 있나? 이모티콘은? 뭐 신날 때 또 좋은데. 또 노래 나온 거 할 때는 춤도 춰주신다. 그러니까 그럴 땐 저희가 듣고 싶거든요. 보고 싶거든요. 예. 동치 씨 붙었다 뭐 하냐고 하신 분 있고. 잠깐. 우리가 참자. 알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배성재가 잘나가는 여성 스타를 첫일은 7명 만날 때까지 쭉 함께합니다. 프로듀스 1077. 오늘의 스타, 어젯밤 오늘밤 매일 보고 싶은 매력녀, 어젯밤으로 당당히 솔로 데뷔를 마친 밑듣갱, 믿고 듣는 갱리 경리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인뮤지스 경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남심 저격 방송. 어제 말을 더듬게 됐네. 러시아 갔다 왔더니. 네. 아, 러시아 말 좀 해주세요. 스파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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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우스다. 예. 네. 베텐에 벌써 두 번째 출연하게 되셨는데요. 네. 네. 어떠신가 이렇게 또 혼자 나오시니까. 네. 아, 저는 베텐 되게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듣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불러주시려나 했는데. 네. 불러주셔가지고. 아, 딱 맞았네. 또 제가 복귀하는 타이밍에 딱 맞아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제가 러시아에서 네. 그 미리 그 요번 주 스케줄을 받았는데. 네. 딱! 프로듀스 1077 경리 딱 써있는 거 보고. 어? 야, 진짜 빨리 귀국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 작년 여름에. 네. 아, 초콜릿. 제가 러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초콜릿을 사왔습니다. 네. 혜미 씨랑 기억해 홍보차 나오셨잖아요. 네. 네. 저의 두 번째 인상은 어떻습니까? 첫 인상 말고. 오늘 보니까 이
캐릭터랑 닮으셔가지고 이모티콘. 이모티콘. 네. 네. 오늘 되게 귀염상이신데요 오늘. 아 오늘 귀염상이다. 네 귀염상. 네, 제가 좀 많이 먹고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살이 좀 쪘나요? 네네. 그 이모티콘이 파랗고 그 둥글둥글한 네. 친구. 네. 그 친구를 얘기하신 겁니다. 귀엽습니다. 그 음악 나올 때 춤추는 거 보니까 졸다오진 않았나 보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지난번에. 아. 약간 차에서 주무시다 오셔가지고 아, 네, 그쵸. 텐션이 막판에 올라왔었던 걸 많은 분들이 아, 기억하고 계세요. 아, 지금 저 이제 엔카운트 그거 음악 방송을 하고 와가지고 잘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정신이 이렇게 온전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때 자다 간 방송이라고 하시고 네네네 맞아요. 1부와 2부 차이가 너무 엄청나서 그때 네. 2부에 다른 사람 나온 줄 알았다고 하시고 네. 오늘은 네. 컨디션이 근데 피곤은 아, 하시겠네요. 아 아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네. 어 다행입니다. 아 사실상 첫 출연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 네. 자 오늘은 1부에 좋고 2부에 자는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리 씨의 첫 번째 네. 솔로 앨범을 마음껏 홍보하시라고 네.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어젯밤을 배경음악으로 깔아드리고 네. 노래 나가는 동안 라디오 나오면 늘 하는 질문을 형식적으로 드릴 테니까 네. 홍보 멘트를 쫙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이거 편집을 위해서 나중에 편집 때 삐지로 깔고요. 지금은 음악 깔린다 생각하고 답변해 아, 주시면 돼요. 조금 삐지가 어쨌든 깔리니까 신나게. 네. 일단 깔린다 생각하고 자, 어젯밤 첫 솔로 앨범이 나왔는데요. 타이틀곡 어떤 곡입니까? 네, 일단 이별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네. 좀 연인의 반복되는 거짓말, 아. 반복되는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이고 단호하게 아. 이별을 고하고 있는 네, 그런 어느 날 밤 이야기를.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아, 그렇죠. 뭐 경험담이라든가. 아. 그런 경험 많지 않나요? 그런가요? 되게 조금 오래 만나고 하면은 좀 거짓말도 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채팅창에 누나 우린 아니야라고 아 아니에요? 우린 이별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이별을 못 해봤다고 이제 앞으로 있으실 거예요 경험이 네. 뭘 알아야 공감을 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노공감 예 그렇군요 아 경리가 왜 오늘 뼈 때리냐고 지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 소방차 어젯밤 이야기 비슷한 줄 알았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자, 근데 데뷔 7년 만에 갑자기 네.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네, 그 전에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내셨냐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지금 제 때가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뭔가 그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 저도 솔로를 내보고 싶었고 회사에서도 이쯤 되면은 해도 되지 않을까 네, 해가지고 내게 됐는데 네네. 네 어떠세요? 저의 무대 혹시 보셨나요? 제가 귀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꼭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네. 찾아보세요. 아 저는 진짜 나오시는 분들 거는 다 챙겨보고 네. 네. 제가 땡튜브 같은 거는 네. 조회수를 제가 엄청 올려드려요. 그리고 무섭기로 소문난 소속사, 스타 제국 네. 사장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되게 만나실 때마다 웃으면서 되게 응원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방송국도 계속 오셔서 네, 응원해주시고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원래 좀 많이 무섭게 하시나요? 경리 씨한테? 원래는? 그동안? 7년 그렇진 동안? 그렇진 않았는데 제가 원래가 이제 회사분들이랑 대화를 잘 안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카리스마로? 네, 그랬는데 대화를 많이 한 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랬더니 요즘 좀 많이 친해지려고 노력도 하시는 것 같고. 아, 그래요? 네. 그동안 좀 서로 선긋기를 했었나요? 네, 제가 좀 많이. 아, 경리 씨가. 좋습니다. 네. 누나 우리 과인데? 라고 하신 분들 있고요. 네. 아, 경리 우리 과라고. 네. 자발적 아웃사이더라고. 네, 그쵸. 있습니다. 이번 앨범으로 경리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네.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렸을 거 아닙니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댓글 뭡니까? 일단은 제가 이번 앨범에서 목표를 했었던 게 네. 경리의 목소리가 좋다. 약간 이런 거를 많이 듣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 댓글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뿌듯합니다. 야 진짜 네.
이게 사실 솔로를 했을 때는 그 같이 나오는 거랑은 참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진짜. 저 무대를 혼자서 꾸며야 되기 때문에 되게 부담감도 크고. 네. 그렇군요. 근데 처음에 데뷔하실 때랑 지금 솔로곡 낼 때랑 어떤 게 더 떨렸나요? 아무래도 근데 첫 데뷔 때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카메라도 잘 못 찾고 위에서 무대 위에서 되게 떨려가지고 네, 계속 떨었어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수입 배분이 다르지 않냐고 하신 분인데. 수입 배분? 네. 어디랑? 솔로로 하니까. 아, 배분? 배분이 아예 없는 거죠, 그죠? 아니죠. 있나요? 네. 일단은 제가 7년 차이기도 하고 하니까, 네, 이때까지 했었던 그, 예, 룰대로. 네. 예, 그리고 제가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예, 아주 좋은. 네. 아, 축하드립니다. 근데 일단은 그, 앨범 나오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가수들한테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이제 다른 걸로 많이 채워야 되죠. 아, 네, 저희가 많이 되고. 채워드리고 싶은데. 네, 채워주세요. 네, 저희 배태님께 예산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아, 격리니까 알아서 계산 잘하겠지라고 네. 또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아주 지겨워요. 죄송합니다. 아, 식상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아, 제발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이번 솔로 무대에서 뒤태 안무가 화제인데 멋진 네. 뒤태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셨다. 이런 얘기 있는데. 다이어트요? 네. 사실 저 이번에 다른 앨범들보다 다이어트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몸이 이제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근육 운동 제가 요즘 EMS를 하고 있거든요. 전기로 몸 지지는 거 아닌가?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거를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몸이 예쁘게 되더라고요. 그게 진짜 효과가 있나요? 예, 완전 있어요. 그거 하면은 바로 펌핑이 돼요. 저도 한동안 했었는데, 뭔가 그 하다가 서글프더라고요. 네. 내가 왜 전기 고문을 당하고 있어야 되지? 약간 자발적으로? 전기 통닭되는 느낌? 예, 네, 내가 왜 여기서 익혀져야 되지? 이러면서, 그 한 20분 정도만 해도 뭐 한 6시간 효과가 있다. 네. 이래가지고 저도 했는데, 하고 나서 샤워하러 들어가서, 내가 왜 자발적 고문을 당하고 있나? 네. 그럴 수 있죠. 네. 전기 녹돈이라고 하시면 있고. 격리 피카츄야? 라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노란 옷 입어가지고. 오늘 드립이 좀, 격리 씨 레벨에 안 맞는 드립들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남자 댄서분들도 화제인데, 네. 남자 댄서들에게 하이힐은 누가 신긴 겁니까? 아, 그게 원래 힐 춤을 추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평소에 힐을 잘 안 신어요. 네. 근데 무대할 때만 신는데 저보다 힐이 더 많으실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되게 요염한 춤을 되게 잘 추시고, 그리고 좀 댓글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남자 댄서분들이 더 섹시하다, 뭐, 눈이 더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 진짜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뭐, 인스땡 이런 데 가보면은 이제 춤을 추시는 영상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분들이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 세계에서. 네네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를 이렇게 보시겠지만 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그쪽에 눈이 가는 게 당연한 건 것 같아요. 그분들도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멋있네요. 그분들 힐이 몇 센치 정도 됩니까? 7cm, 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재형 신지 말아라고 지금 당연히 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멋진 분들입니다. 네. 여름에 딱 어울리는 시원한 무대라서 행사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있는데요. 네. 행사의 여왕 어떻게 노려볼 만합니까? 아, 저도 행사를 솔로로 가고 싶은데 이제 문의가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네네. 이제 매니저 오빠들한테. 근데 제가 지금 한국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으로는 약간 무리인 것 같아서 한 다음 앨범쯤에나 기대를 해봐도 그러네요. 진짜 한 두세 곡 정도 쌓여야 이제 되는데, 레파토리로 그래도 뭐 커버곡이나 아니면 이때까지 했었던 곡 중에서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한번 한국의 비욘세 해달라고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가을 축제 가자라고 네 가을 축제 네네네 나 이미지스 거 땡겼으면 안 되냐고. 혼자서 막. 네. 행사용 트로트도 하나 내자고 하신 분 있고. 괜찮으신가요? 할 수 있긴 한데. 네네. 자, 그리고 진짜 진부한 질문인데. 네. 혼자 활동했을 때 제일 좋은 건 뭔가요? 아, 일단은 이제 가수다 보니까 저희 이제 멤버들도 다, 이 점은
하고 싶을 수 있겠는데 3분 뭐 반 정도를 무대를 다 하잖아요. 네.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하면은 사실 진짜 한 뭐 1분 또 안 돼요. 왜냐면 4명에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제 혼자 무대를 다 채울 수 있는 게 좋은 점이긴 하죠. 아, 네. 그러니까 카메라를 독식한다. 그렇죠. 앵글 독식. 네. 아, 그 노래도 혼자 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네. 뭐 파트를 배분할 필요가 없이 네. 아, 그 시간 자체를 오로지 네. 아, 내가 독점할 수 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앨범 홍보 한마디를 격리 이행시로 해주신다면요? 격리가 나오는 무대는 리 이쁘고 멋있고 아름다우니까 여러분들 꼭 보세요. 야. 실로폰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번 앨범에 대한 대놓고 하는 홍보 타임을 가져왔고요. 네. 이번에는 지난 출연 이후에 또 새롭게 어떤 연관 검색어가 쌓였는지 네. 슬쩍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채팅창에 격리로 이행시 보내주신 분 있어요. 격리의 무대는 리플레이로 또 봐야 된다. 오, 대박이다. 아, 한번 빠지신 분들은 진짜 네. 계속 보시죠. 네. 자, 격리를 검색창에 검색해 봤습니다. 또르르릉. 네. 첫 번째 키워드로 가보죠. 첫 번째 검색어, 금조. 네. 나인뮤지스 멤버 금조 씨가 격리 씨의 열혈 팬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죠? 아, 예, 얼마 전에 그 팬사인회를 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금조 씨가 몰래 저 몰래 오셨더라고요. 어. 네, 그래가지고 사인도 받아가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 가셨어요. 아, 어떻게 보면 그냥 응원 방문을 한 거네요. 네, 그렇죠. 야, 멋있다. 그 사실 네. 쉽지 않은데. 그렇죠. 따로 스케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격리 씨를 원래 거기가 이제 팬분들이 카메라를 들고 저를 찍으러 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샵도 안 가고 그러니까는 혼자서 막 화장 열심히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러네요. 귀엽게. 야 네. 감동했겠습니다. 네. 그 평소에 뭐 팬이다 이런 티를 내는 부분이 있나요 또? 그렇다기보다는 근데 얼마 전에 얘기했을 때 들은 건데 뭐지 다른 이제 저랑 연습생 같이 했었던 친구가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해가지고 네. 사진을 셀카를 같이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새 멤버로 들어왔을 때 초기 때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되게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언니 저 사실 그때 질투했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러니까 저는 사실 같이 사진 찍자는 얘기도 못 하는데 이러면서 야, 네. 그런 거를 또 기억하고 있었네요. 네. 네. 그렇군요. 누구세요 한 거 아니냐고 질문 있고 네. 귀엽습니다. 금조 사생이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팬이면 지금 혹시 생록방을 본방사수하고 계실까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그 정도는 아니고. 네, 그 정도는 네. 아니고. 골드버그가 또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검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컬러렌즈. 오. 네. 격리에게 생얼은 허락돼도 생눈은 허락할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네. 컬러렌즈를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는데요. 아니에요. 생얼은 허락이... 안 돼도 생눈은 허락이 된다 뭐 이게 낫지 않을까요? 방송에서는? 그런가요? 사실은 제가 이거 여기서 지금 처음 봤는데 네. 그 렌즈를 빼고 갈까 안 빼고 갈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확실히 사진 찍을 때는 끼는 게 더 이쁘게 나오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 또 사진 찍자고 하시겠지? 이렇게 하고 안 빼야겠다 이렇게 하고 딱 왔는데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빼고 올 걸 그랬나? 근데 저는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눈동자 색깔이 되게 이뻐요, 제가. 원래 무슨 색인가요? 갈색이에요. 갈색. 보여드릴까요? 예? 지금 뺄까요? 예? 배성재일 텐에서 제가 예, 빼겠습니다. 아, 라디오 최초로. 빼겠습니다. 콘택트렌즈 8부착 방송? 네, 빼겠습니다. 아, 한쪽만 네. 빼는 건가요? 아, 둘 쪽 다 빼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근데, 잠깐만. 지금 무슨 색이죠? 지금 회색 빛. 회색? 네. 약간 그레이. 그레이. 지금을 찍어놔야 그 뒤께 네. 나오죠. 채팅창에 이거 ASMR 가능하냐고. 뺄까요? 자, 라디오 최초로. 텐션 이상하다고 하신 분인데. 저요? 저 텐션 이상하다고. 아, 근데 사실은 이거 방송에서 제가 이제 렌즈를 끼는 이유가 네. 눈이 약간 나빠요. 어. 그래가지고 멀리 이제 카메라나 이런 거 볼 때
이제 렌즈를 끼면은 조금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양쪽 다 빼신 거예요? 네, 뺐어요. 진짜 눈동자 색깔 예쁘신데요? 네. 괜찮나요? 저 똑같아요. 저 개인적 취향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생눈이 생눈이라고 이상하네요. 지금 그냥 맨 눈이 훨씬 네. 예쁜 것 같은데요? 맨 눈이 근데 네. 확실히 이제 깔끔해 보이고 좋긴 해요. 어. 네. 근데 이제 카메라에서는 조금 더 이쁘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아, 아무래도 네. 이제 무대를 하셔야 되니까 그쵸, 네. 그 조명이나 그 카메라에서는 네. 렌즈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지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보통 그 렌즈를 하시는 분들은 네. 빼면은 그 검은 눈동자 굉장히 작은 분들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빼면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어? 누구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경리 씨는 지금 뺐는데 훨씬 네. 예쁜 느낌이었습니다. 아, 네. 안에 렌즈 하나 더 있는 거 아니냐고 싶고 있는데 아, 장착! 네. 아, 경리 누나 2부에서 자려고 렌즈 뺀 거냐고 네. 렌즈 빼니까 훨 예쁨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오, 진짜 눈동자는 진짜 갈색 브라운이시네요. 네. 자, 그 비비크림, 립스틱, 렌즈 셋 중에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립스틱이요. 립스틱? 네. 오히려? 왜냐면 얼굴에 생기가 확 생기잖아요. 립스틱을 바르면은. 네. 비비크림만 바르고 입술 색이 만약에 없다고 생각하면은 약간 몽달 귀신처럼. 네, 그럴 것 같고. 아, 그러면 네. 그 피부톤이나 눈에는 이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립스틱 정도만 있으면 나는 산다. 아, 검색어에 생눈미인 격리 올리자고 하신 분인데요. 생얼미 아니라 생눈미인 네. 격리. 다 같이 여러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눈미인 격리. 네. 우주 최초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다음 검색어로 넘어가죠. 세 번째 검색어. 시로. 반려견이네요. 이게 근데 저 사진을 보고 있는 종이 뭔가요? 아, 차우차우인지 알고 데리고 왔는데 네. 차우차우 믹스였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네. 독보적으로 아주 이쁘지 않나요? 근데 뭐야? 저도 지금 보고 이게 네. 리트리버인가 약간 헷갈리죠? 네, 근데 이제 그 갈기 같은 털이 네. 있어서 차우차우 같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네. 표정이 진짜 예쁘네요. 이게 이 친구. 무슨 색이에요? 이 친구, 아~ 이 친구예요. 너무 예뻐. 와, 네. 우와.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는 네네네네. 되게 아기 곰돌이 네네네. 같았거든요. 네. 지금 크면서 약간 사무에드를 닮았어요. 아, 그러니까 약간 노란 사무에드. 네. 굉장히 귀엽네요. 따로 그러면 이 친구 그 계정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아이스 시로. 네. 시로. 짠. 네. 완전 귀엽습니다. 짱기. 약간 우리나라 전통 강아지들의 느낌도 있고. 네, 맞아요. 예. 뭔가, 옆에 북극곰은 어떠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됐고요. 네. 됐고요. 네. 시로 부럽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팔로워가, 2만 9천 명이나 됩니다. 네. 예.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 팔로워. 원래 3만 명까지 갔었는데, 네.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더라고요. 아. 네. 시로맘 격리로 투땡 채널도 운영 중이라고? 아,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비활동 시기일 때 네. 유튜브를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이런 거를 하면 되게 재밌겠다. 팬분들도 좋아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아지 시로의 일상도 좀 보여드리고, 저의 일상도 좀 보여드리고, 와. 그렇게 했습니다. 무조건 일거양득이네요. 구독하러 갑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저도 이거는 구독해보겠습니다. 네, 오세요. 강아지도 보고 경희 씨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채널이네요. 그 활동 때문에 3월 네. 이후에는 업로드가 안 됐다고 네, 맞아요.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이 있나보네요. 네, 맞아요. 예. 보셨던 거 계속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누적이 좀 많이 야, 네, 영상 12개밖에 안 된대요. 이게 무슨 유튜브 채널이 12개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제가 편집을 다 했었거든요. 편집해서 네. 올리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할 때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활동이 끝나면은 다시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12개면은 거의 폐지된 거 아닙니까? 그쵸. 지금 거의 7월 달인데. 예. 네. 아, 근데 알차다고 하신 분들 있어요. 12개인데 굉장히 알차다고. 알차입니다. 예.
사골 일급수 채널이라고. 네, 지금 아무리 우려도 맑은 물만 네. 나온다고. 근데 이게 채널 운영하신 분은 다들 직접 편집해 주시거나 관리해주신 분이 네. 따로 있는데 네, 이건 그쵸. 그냥 혼자 하신다는 네, 거죠? 네,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월간 격리 잘 들었고요. 네.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 네 번째. 시간? 네. 자, 여러분. 1부 시간이 다 돼서 배구가 듣고 2부에 뵙겠습니다. 와, 싫어. 꽤 크네요. 네, 20kg예요. 김영준이면 요타임도 방송 다 나가요, 인터넷에. 네네네. 제가 혹시 욕하실까봐 걱정돼요. 조심해야 돼. 좋아하는 정치인 얘기할까봐. 아! 몇 살인가요? 그러면? 욕해도 돼요. 저요? 예예예. 예. 시로. 아 시로요? 네. 2살 아직 2살이요? 안 됐어요. 네. 어 그러면 9월 달에 2살 돼요. 사람으로 치면 한 25세. 네. 오 대박. 점점 가면 갈수록 늠름해져요. 믹스견들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건강하고 그 되게 큰 것 같은데 큰 게 중에서 제일 작아요. 그럼 진짜 약간 그 리트리버 혹은 백구가 약간 섞인 게 아닌가. 얼굴 표정이 굉장히 우리나라 강아지 네. 얼굴인데. 눈이 너무 예뻐. 97년생이라고 하시는데 네. 무슨 얘기죠? 시로 군대 가자. 여자애인데. 아, 이 25이라고? 네. 또 좀 불쌍한데. 아무튼. 자,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토요미식회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디로? 바로?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10, 여성 스타 초대석 프로듀스 1077, 솔로로 컴백해서 핫한 여름 핫한 무대를 보여주고 있는 경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리 씨가 이번 무대를 위해서 뭐 그렇게 몸을 막 만들고 이렇게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정도였는데 평소에 엄청 또 대식가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경리 씨의 소확행이 바로 맛있는 거 먹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근데 그런데도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네. 대식가라기보다는 미식가죠. 미식가? 네. 맛있는 거. 네. 양은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고? 적당히 많이 먹긴 해요. 그 푸드파이터처럼 먹으면 대식가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딱 맛있는. 적당히? 네, 적당히. 적당히 하지만 네. 굉장히 맛있는 걸 찾아다닌다. 그렇죠. 혹시 같이 다니는 분들 따로 있나요? 네, 저 이제 유튜브에 같이 많이 나왔었던 이츠라는 친구랑 그리고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 친구랑 이제 셋이서 거의 베프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다니면서 맛있는 거 엄청 먹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뭐 사실 먹방 프로그램 나오셔도 그럼 그 정도면 충분하실 것 같은데. 네. 나가보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한번 그 부분을 또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너는 경리의 맛집을 소개하고 음식에 얽힌 추억을 이야기하는 시간. 바로 경리의 토요 미식회. 네, 맛집 탐방을 좋아하신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노출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천 맛집. 네. 네. 이거 어떻게 땡으로 그냥? 네. 첫 번째 추천 맛집입니다. 샵을 땡. 이거 어딘가요? 이게 가로수길에 위치한 월남쌈 샤브샤브 전문점이에요. 네네. 네, 그 차돌박이를 구워서 라이스페이퍼랑 각종 야채에 싸서 소스와 함께 먹으면 너무 맛있는 그런 음식점입니다. 그러면 그 월남쌈, 그러니까 샤브샤브를 해가지고 쌈을 싸먹는 건가요? 네,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맛있는 게 차돌박이를 구워가지고 네. 라이스페이퍼에 야채를 올리고 그다음에 차돌박이를 얹고 그리고 소스를 이렇게 딱 뿌리고 받아요. 빵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먹을 때마다 계속 감탄사가 나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진짜 꼭 가보세요. 네네네. 네. 아, 채팅창에 그 너무 인싸들만 가는 곳이라고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인싸가 뭐예요? 아, 인사이더. 아, 굉장히 그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부대끼는 걸 좋아하고 아니에요. 놀러 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웃사이더도 가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여기 아웃사이더밖에 없나요?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다들 인사이더들일 수도 있죠. 괜찮아요. 네. 인싸는 인싸 용어를 모른다고. 용어 자체를 모르는 건 누가 봐도 인싸라고 하시면 됐고. 최근엔 언제 누구와 왜 갔습니까?
최근에는 제가 여기 사장님이랑 친해요. 아. 네, 그래가지고 거기 밥을 잠깐 먹으러 갔었는데 그것도 되게 한 두 달 전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재작년이었나? 그때 이제 멤버랑 같이 거기서 방송 촬영도 같이 해가지고 네 팬들이 되게 잘 아는 곳이에요. 아, 그렇군요. 격리 소개로 왔다고 하면 되나요? 물어보신 분이. 네, 왔다고 해서 하면은 돈을 제값 주고 잘 드실 수 있어요. 네. 아, 거기 1인분 되나요? 물어보신 분이. 아, 1인분, 아, 2인분부터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네. 아, 냉혹한데요? 네. 아, 가로수길이란 곳 혹시 입장료 받나요? 물어보신 분이에요. 아, 진짜 웃기다. 용기 내서. 안 받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가로수길 여러분 입장료 없습니다. 용기 내서 꼭 가보시기 바라고요. 네. 아, 귀엽다고 하셨어요. 어, 귀여움 받는 아싸들. 네, 좋은 방송인데요. 이 가게 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네. 가게 소개 문구에 사장님이 잘생긴 가로수길 샤브샤브집 맞습니까? 에, 그냥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원숭이상이라서 네. 네, 그 원숭이 상 중에서 제일 잘생긴 네. 그래요? 괜찮은 편이에요. 네. 아, 시로는 큰 개 중에 작은 편이고. 네, 네. 맞아요. 사장님은, 네. 잘생긴 편이고.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사장님 보러 가는 건 아닌가요, 혹시? 아, 아니에요. 아니고요. 네. 네. 가로수길 가면 경리 씨를 자주 볼 수 있나요? 가로수길보다 저는 요즘에 연남동을 되게 많이 가요. 아, 네. 연남동.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샤블땡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차돌박이를 구워서 라이스페이퍼와 각종 채소에 싸서 소스와 함께. 혹시 이렇게 앉는 곳이 네. 그 가장자리 자리들은 네. 이렇게 들어가는 데 있죠? 네, 그런 데인가요?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아, 가본 데인 네. 척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요. 네. 자, 아, 사장님 영어 이름이 시저인가요? 물어보신 분 차단해주시고요. 그 네. 원숭이가 원래 연기를 전공을 했어요. 아, 연기자. 네, 출신. 근데 이제 예. 배역으로 원숭이 역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시저 맞네요, 그러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정확히 짚었네요,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원승 씨냐고, 혹시? 네. 이원승 씨 아시죠? 아닙니다. 아, 이원승 씨도 실제로 그 대학로에서 네. 맛집을 하시거든요. 아, 진짜요? 네. 피자집. 가봐야겠네요. 네. 넘어가죠. 네. 자, 토요미식회 격리 추천 두 번째 맛집은요. 매드만땡이라는 곳입니다. 네. 여기가 바로 연남동이네요. 네, 맞아요. 제가 제일 자주 가는 곳인데요. 네. 이거는 진짜 며칠 전에도 갔었어요. 한 3일 전? 네. 뭐 하는 집이죠? 갈비가 올라가 있는 스파이시 로제 파스타와 차돌박이 국물 떡볶이가 아주 맛있는 곳입니다. 야, 말만 들어도 인사이더의 음식 같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매드맥스 잘못 얘기한 거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그래요. 정장 입고 가야 되냐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차님은... 여기는 생각보다 연남동 안에서 저한테만 맛집인가 봐요. 제가 이제 방송도 거기서 많이 찍었거든요. 네. 제가 좋아하는 데는 진짜 방송에 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하게 되는데, 네네. 자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막 가면 네. 자리 여유가 좀 있다? 네, 여유가 있어서. 거기는 그리고 요즘에는 연남동에 되게 사진 찍으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만한. 아, 예뻐요? 곳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맛만 가셔도 보증한다.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싸들을 맛은 위한 진짜 맛있거든요. 아싸들을 위해서 네. 눈치 볼 필요 없다. 네. 여기 갈만하네. 아, 그래요? 그래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네요, 정혜 씨가. 네, 네, 1인 테이블 있나요? 물어보신 분 있는데요. 1인 테이블, 2인 테이블 있는데 혼자서 거기서 먹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사장님 오열 중이라고. 경리 씨가 장사 안 되는 곳을 소개한 것 같다고. 안 되진 않아요. 네. 여러분 여유가 있으니까 혼밥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렇고. 이게 어떻게 소개팅한 게 어떠냐고 여기서? 소개팅 그러니까 미식가 여자분과 함께라면은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분위기는 어떤 느낌이에요? 분위기가 말하자면?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네. 좋진 않다. 좋지도 않다. 좋지도.
격리 추천 맛집이라고 붙이기에는 좀 애매하네요, 그죠? 자, 중도를 걷는 집이라고. 제일 지금. 맛있어요, 근데. 네네. 아, 지금 추천한 건지 디스한 건지 모르겠다고. 아, 아니, 아니. 사장님 오열 중이라고. 사장, 사랑입니다. 네. 약간 그런 건가요? 창고 느낌? 뭐 아니면? 아, 그렇지 않아요. 아, 그냥 일반 음식점 같아요. 그냥. 네. 요즘에는 되게 예쁜 곳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이제 다음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가 인테리어가 짱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조금만 더 하면 네. 여기가 치즈를 폭포처럼 준다고 해서 유명한 집이던데 맞아요. 예, 정말 그 이게 머릿속에 살짝 안 떠오르네요. 이게 이제 스테이크가 먼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런 다음에 사장님께서 치즈를 이렇게 칼로 이렇게 딱 해주신 다 녹아서 이렇게 폭포처럼 아~ 슥 얹어지는데 그게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로제 파스타 위에 올라가 있는 갈비가 너무 맛있어요. 아~ 네, 그걸 꼭 드셔보세요. 그렇군요. 이게 먹을 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거기다가 차돌박이 국물떡. 네. 차돌박이가 있는 국물떡볶인가요? 그렇죠. 아, 일단 최소 3개 정도는 먹어야 되는데 네. 혼자 가서 다 먹을 수 있을지. 혼자 가서 하면 배가 이렇게 그렇죠. 뽕. 네. 자, 그 차돌박이를 경리 씨가 좋아하는 것 같다고. 네. 네, 신문 있네요. 차돌박이 좋아하시나요?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게 다 살찌는 음식 같다고. 네, 혈관 막힌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네. 이거 먹으러 갈 때는 1일 1식 해야 돼요. 그래요? 네. 여기서 배 터지게 먹고 네, 하루 동안 견디고. 네. 저보고 배찌라고 자꾸 하신 분들인데 그렇게는 먹지 않습니다. 약간 타이밍이 늦었는데. 네. 말투가 너무 웃기신 것 같아요. 저요? 네. 아나운서 말투. 아, 네. 네. 뉴스 말투. 네. 예. 됐지. 네. 자, 토요미 식회 격리 추천 세 번째 맛집입니다. 용땡. 네, 여기도 연남동에 위치한 앤틱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이에요. 아, 그래서 사진 찍기 좋다고 하셨군요. 네. 고풍스러운 집을 연상케 하는 4인용 식탁이나 인테리어 소품들이 너무 예쁘고 필라프랑 스파이시 로제파스를 제가 먹어봤거든요. 최근에 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여기는 누구랑 갔습니까? 여기는 저희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과 함께 갔습니다. 아하. 아, 로제파스타가 무슨 뜻이냐고. 로제파스타가 네. 그 까르보나라 크림 네. 크림과 그리고 토마토 소스가 함께 이렇게 되면은 그게 로제 파스타. 아, 그렇군요. 네. 섞어 먹는 맛이냐고. 그쵸. 네. 알겠습니다. 블랙핑크 로제밖에 모른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그, 까르보나라 열무김치 넣어도 되냐고 하신 분 있는데. 아, 뭐 따로 드셔도 느끼하다고. 네. 네. 아, 그나마 덜 느끼한 거예요. 아, 그래요? 크림 파스타보다. 네. 아, 알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예쁜가요? 예, 네, 예뻐요. 근데 되게 좀 소규모인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뭔가 집밥 먹는 것처럼 생각이 나더라고요. 4인용 식탁이 네네. 되게 집에서만 쓸만한 그렇죠. 그런 네, 그런 테이블들이어서 되게 궁금했었는데 얼마 전에 가봤는데 맛도 너무 있어서 아 그리고 좋았던 게 네. 좀 잘생기신 그 요리사분들? 아, 셰프가? 네, 셰프님들이 되게 잘생기셨더라고요. 아, 다 남자분이시던데, 네. 아, 특이했어요. 아,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 대부분이 남자분들이어서 우리가 왜 그걸 보러 가야 되냐고. 안 가!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얼굴은 안 봤어요. 네. 예? 왜 불편해요? 이분들이 또, 아니 도대체 거기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장점이 뭐가 있냐고 지금. 아, 다 거의 다 남자분이시구나. 네. 거른다라고 쓰신 분도 네. 좀 많고. 아, 알겠습니다. 아니 돈 내고 잘생긴 남자를 왜 우리가 보러 가야 되냐고 이불 밖으로 간신히 나왔는데. 멋있음이 있고. 근데 경희 씨가 얼굴을 안 봤다는 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잘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잘생겨서? 아니요, 잘생겼다기보다는 건장하신 분들이. 아, 몸매가 좋다? 네, 건장하세요. 아, 되게. 아, 그렇군요. 네. 왜 돈 내고 우리가 오징어가 돼야 되냐고, 질문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아, 경리는 얼굴보다 몸을 보는 거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아, 아이고. 네. 자. 인테리어 예쁘면 셀카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리 씨의 네. 사진을 찾아보면 거기서 찍은 사진들도 발견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못 찍었어요. 예. 네. 왜요?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그때 너무 거기에 이제 인기가 많은 곳이라서
4인용 식탁도 있지만 되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는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네네. 모르시는 분들과. 아, 무슨 그래서 회식 같은 거였나 보네요. 네, 셀카를 찍으면은 뭔가 눈치가 보여가지고 아. 네, 못 찍었는데 다음에 조금 네. 아, 셰프들만 보다가 까먹은 거 아니냐고 하신 분도 있고. 여러분 군대를 생각하셨나요? 아, 네, 약간 군대식처럼. 그러다가 거기서 못 찍죠. 근데 경희 씨 사진은 다 굉장히 예쁘잖아요. 제가 지금 앨범 이 비매품 CD도 보니까 사진들이 너무 예쁘던데 네. 사진 찍는 노하우 이런 거 혹시 알려줄 수 있나요? 일단은 자신이 어디가 예쁜지 각도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밝은 백색등? 백색등? 네, 이런 데서 찍으면은 되게 잘 나와요, 사진이. 아. 그리고 앱도 필수고요. 아, 네. 앱도 필수다. 네. 채팅창에 일단 우리는 예쁜 각도가 없다고. 1차 탈락이라고.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아, 갔다가 마주쳤을 때 아는 척 하면 일행인 척 해주실 건가요? 라고 하신 분인데. 일행인 척 어떻게 하나요? 아, 일행인 척은 못 해드려도 아는 사람인 척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밝은 데 가면 우리는 밝은 오징어가 된다고 하신 분인데요. 저 이런 방송입니다. 자, 토요미식회 격리 추천 네 번째 맛집, 카땡식당. 네. 이것도 연남동에 위치한 일본 네. 가정식 식당이에요. 네, 일식이 아주 깔끔하고 맛있게 나오는데, 연어 메뉴가 되게 일품인 곳입니다. 아, 연어 메뉴. 네. 이건 굉장히 담백한 음식이네요. 네, 그쵸. 네, 다이어트에도 좋고. 네, 그쵸. 약간 일본식 가정식은 그냥 일식집이랑 가정식이랑 뭐가 다른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저는 그 일식 하면은 뭔가 스시, 초밥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고 이렇게 뭐 대뱃살, 뱃살 뭐 밥? 뭐 그런 아, 밥에다가 이렇게 같이 네, 먹는 위에다가 거군요. 이렇게 식사 뭐 느낌으로. 네, 등등등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요. 네, 여기는 맛있었는데. 누구랑 가셨어요? 친언니랑 같이 갔었어요. 친언니랑? 네. 어떻게 발견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제가 연남동에서 자주 가는 루트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맨날 이제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다가, 그날따라 이제 많이 없으신 거예요. 왜요? 네, 근데 들어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다음 날도 또 갔어요. 오, 그 네. 정도군요. 네, 너무 맛있어요. 보통 맛집을 아무리 발견해도 다음에 언제 가야지 이렇게 되지 다음 날 또 가진 않는데. 네, 근데 되게 중독되는 맛이더라고요. 되게 깔끔하고. 그렇군요. 그냥 이게 그러면 음식이 뭐 다른 걸 또 고를 수 있는 종류가 많은 집인가요? 아니면 거의 비슷한 걸 또 먹어야 되나요? 되게 많아요. 네, 많아. 그럼 여기서 추천하실 메뉴는? 연어 메뉴가 다 맛있어요. 제가 그거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거기 셰프님도 미남인가요? 물어보신 분인데요. 네. 그 격리로드라고 쓰신 분 있고 대뱃살 말고 내뱃살이 부담스럽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리고 그 격리신데 왜 격리단길 안 가냐고 하신 분 있는데 격리단길도 되게 자주 가요. 저는. 아,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아, 저는 읽었을 뿐이에요. 네. 네. 근데 식당을 이런 데 가면은 경희 씨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 텐데 네. 그런 거는 뭐 이렇게 불편하지 않으시고 괜찮아요. 아, 정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연남동에 살거든요. 그래서 자주 가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근데 다들 모자를 써도 알아보시고 그렇게 하시길래 그냥 풀 메이크업 하고 가요. 아, 오히려 저 경희예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경희 언니 아니에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은. 네, 맞아요. 이렇게. 오늘 사진 찍어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어요. 이렇게 사진 같이 찍어드리고. 아, 어차피 찍어드릴 네. 거니까 교황이면 이쁘게 하고 가는 예쁘게 게 하고. 네. 좋은 방법이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격리 이퀄 춤 잘 추고 목소리 좋은 영남동, 연남동 황교익이라고. 네. 황교익이 뭐예요? 황교익, 왜? 그 황교익 씨가 이제 그 음식 아. 맛집 많이 다니면서 그 미식가 음식 음식 평론가. 저 줄임말인 줄 알고. 음식 칼럼니스트. 예. 아, 의문의 황교익 씨. 황듣보라고 쓰신 분들 있는데. 그렇죠. 아시죠, 당연히. 뭐, 방송에 같이 하신 적은 없나 보네요. 네, 없어요. 네. 근데 뭐 요즘 뭐 경희 씨만큼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네. 아무래도
저를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분도. 경리야 TV 좀 봐라고 하신 분 있고. 아, TV를 잘 안 봐서. 아, 정말 그래요? 네. 바쁘시니까요. 네, 맛집만 다닌다. 네네네. 자, 황태 교자 익혀 먹자 줄임말. 굳이 풀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토요미식회 경리 추천 다섯 번째 맛집. 네. 섣댕가든. 네, 이곳은 합정동에 있는 고깃집이에요. 소고기와 갈비가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 저는 여기서 돼지갈비를 되게 좋아해요. 네, 밑반찬도 진짜 짱이거든요. 아, 네. 그렇군요. 여기는 좀 오래된 집 아닌가요? 네, 되게 오래됐고, 그리고 여기 합정동에 사시는 분들이면 다들 한 번씩 가봤을 만한 그런 큰 곳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는 또 누구랑 자주 가시나요? 여기는 가족들이랑도 갔었고, 네.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이랑은 거의 다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아, 회식하기 좋은 장소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뭐 나인뮤직 회식을 해본 적 없습니까? 저희 입술에 입술 첫방하고 여기서 네 회포를 풀면서 네 회식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멤버들도 다 좋아하는 집이겠네요. 네, 괜 좋아해요. 그때 처음 가보셨던 건 아니고? 네, 그때 처음 가본 게 아니고 제가 추천해서 거기로 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근데 회식을 하면 나인뮤직스는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저희 사실은 오시는지? 그 술을 많이 먹게 그렇죠. 보이잖아요. 아니, 보이는 건 아니고 그 초를 제가 빨리 했네요. 그러니까 좋아할 것 같이 이제 그런데 네, 이미지가 근데 저희는 술을 안 먹어요. 친구들이 술을 못 먹어가지고 네. 멤버들이 다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진짜 맛집만 찾아서 다니거든요. 아. 한 번은 그 이제 언니들이랑 같이 9명, 8명 이럴 때도 이자카야 가서 회식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술 안 마시고. 아, 정말요? 이자카야가 되게 맛있는 음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진짜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돈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술은 안 드시고? 술 안 먹고 계속 먹을 거만 시켜가지고. 아, 금조가 아니라 네. 금주냐고 신문 있고. 오. 자, 네. 아무튼. 안주킬러라고? 네, 안주킬러입니다. 사실 그 술을 뭐 많이 드실 이미지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네. 뭐 회식을 자주 하실 것 같은 느낌은 들었는데 그렇군요. 사장님들 남유 회식 좋아하겠네요.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리 씨의 추천 맛집 이야기를 들어본 경리의 토요 미식회 함께 봤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배고파지네요. 배고파요. 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아, 그 네. 무대 때문에? 네. 사진을 찍으셨나요? 사진요? 네. 아, 그게 아니고 그 배가 크롭이라가지고 네. 되게 긴장되는 거예요. 아. 배에 나와 보일까 봐.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 먹어. 집중을 놓치면 네. 한순간 꿀렁할 때가 있죠. 그쵸. 네. 들어가야 되는데, 친구들이. 알겠습니다. 네. 뭐 당이 떨어지면 러시아 초콜릿 한 조각 네,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다리던 시간으로 넘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텐 남성 청취자들을 위한 팬 서비스 시간. 바로, 랜선 여친, 경리가 건다! 네, 베텐 방송 시간인 밤 10시에서 11시가 아니라, 뜬금없는 저녁 시간에 예고 없이 전화 거는 깜짝 전화 연결 타임인데요. 미리 신청을 받아서 많은 분들이 예약을 해주셨습니다. 예약 신청자 중에 랜덤으로 한 분을 골라서 사전 예고 없이 경리 씨가 전화를 걸어볼 건데요. 남자가 받으면 오빠 나야 뭐 하고 있었어? 뭐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상황을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여자가 받으면 언니 난데 뭐해? 하면서 네. 친근하게 친구 상황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 전화를 걸지 한번 소개를 먼저 좀 해볼까요? 네. 자, 정유경님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한번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몇 통 하나요? 한 통화이기 때문에 딱 한 분을 고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경리 씨의 팬층이 남성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엄청 많이 시청해 주셔가지고 뭐요? 류도영님 이 세상에 저의 여자친구가 아직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랜선 여친 가자 네. 하셨는데 저희 류도영님 같은 분들이 저희 베텐의 한 반 이상이에요. 진짜요? 네. 그리고 저희 예, 흔한 사연이고 채팅창에 경리야 위험하다 걸러라라고 쓰신 분 있고 친구야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뭘? 네. 경리 언니와 통하고 싶다고 보내신 분들도 많고 괜찮아요. 그래요. 경리 누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네.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유기견 보호를 위한 활동 보고 또 기부하게 됐다고 하신 분도 있고. 야. 근데 전화하면은 어떤 대화를 하나요? 그분들 당황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 오빠 나야 하고 여친처럼. 아, 네. 달콤하게. 그래서 좀 어렵. 그분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를 보는 시간이죠. 네. 이분. 이혜림님. 격리 언니 통화 연결된다면 센스 있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젯밤이 격리 언니와의 통화이고 싶어요. 사랑하는 베텐 작가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네. 센스 있는 통화. 어젯밤이 또 들어가 있네요. 네, 이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채팅창에, 훈훈하면서 재미없겠다고 하신 분도 있고. 근데 이분이 꼭 여성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럼요. 저희 베테는, 군필 여고생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리고, 형, 저도 여자예요. 막 이런 분들도 있고. 예. 혜림아, 어제 약속 왜 안 나왔어? 여기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이혜림님. 들리시나요? 혜림아, 혜림아 뭐해? 너 어제 왜 안 나왔어? 언니랑 약속 있었잖아. 너 왜 거짓말했어? 센스 있게 통화할 수 있다네. 너 무슨 일 있었어? 혜림아. 너 무슨 일 있어? 어디야? 화장실이야? 밖으로 나왔어? 건물 안으로 왔어? 아, 근데 어제 언니랑 같이 차돌박이 먹기로 했잖아. 왜 안 나왔어? 그러게요? 너 전화 끊어. 너 센스 어디 갔어, 지금? 자,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성재 텐의 배성재입니다. 네, 이혜림님. 혹시 지금 뭐 화장실이신 거 아니죠? 아, 보고 계셨어요. 아이고. 그, 전화 연결하고 싶어서, 거짓말 하셨네요. 센스 있다고. 아, 그랬어요. 우리 격리 언니랑 원래 하고 싶었던 말씀 뭐가 있나요? 우리 격리 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안방에서? 진짜? 현장에 오시는 분이네요. 네. 야. 고마워요. 네. 요즘 엄청 덥거든요. 그렇죠. 밖에서 엄청 기다려야 되는데. 혜림아, 고마워. 안 더워? 안 덥다고요? 언니 생각하면 안 더운 거지? 아이, 거짓말이 생활화되신 분이네요. 네. 어떻게 안 더울 수 있습니까? 밖에서 몇 시간 기다리세요? 혜림아, 혜림아, 거짓말하면 안 돼. 정말? 35도가 안 덥다고요? 네. 그, 혜림씨. 네, 우리 격리 언니에게 꼭 하고 싶은 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나도 사랑해. 예, 감사합니다. 연결해 주셨어요. 네. 땡. 아, 땡치라고요? 격리 씨가 왜? 네. 자, 채팅창에 역시 훈훈하고 재미없네요. 네. 드르렁 드르렁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 저희 방송 컨셉이 돼서 그렇지. 우리 이혜림님이 사실 베텐을 평소에 듣는 분이라기보다 네. 격리씨의 팬이니까 저희 새로 와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혜림이 중동 출신이니 물어보신 분 있어요. 35도가 안 덥다고. 자, 땡이 제일 재밌었다고 하시면 자, 그러면 한 분만 더 해볼까요? 네. 저희가 원래 한 명과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네. 남성분을 자자자.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어떤 분한테 해볼까요? 여기 이분 되게 안쓰러워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희 여자친구 아직 태어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류도영님. 네. 자. 1일 여친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네. 랜선 여친. 자, 안쓰러워서 지금 선택이 됐습니다. 아, 저희 초니 PD가 여차하면 끊을게요 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연결음도 굉장히 좀. 자. 네. 도영아. 도영아, 나야. 나야, 경리. 도영아, 너 어제 나랑 연남동에서 데이트하기로 했는데 왜 안 나왔어? 너 어딘데? 부산이야? 어, 누나, 뭐야, 몇 살이세요? 아, 진짜? 누나도 부산인데, 우리 그럼 부산에서 만날까? 그래? 너 어디로 가면 돼? 우리 해운대에서 만날까? 그래, 우리 해운대에서 만나자. 왜 사투리 안 써, 근데? 너 서울 사람을 지향하는구나. 그렇진 않아? 도영아. 근데 누나 어디가 좋아? 남유? 남유 노래 뭐 있지? 죽고 싶어! 비주얼을 좋아하는구나. 누나 혹시 이번에 나온 노래 알아? 어, 맞아. 누나가 노래 한번 불러줄까? 어젯밤 내길 들어볼래. 아마 너는 감당 못할 내 얘기. 그만 쉿. 왠지 익숙해지금 데자뷰. 어젯밤 비밀 다 들려줄게. 에, 어젯밤. 어때? 앞으로 누나 노래 많이 들어줘야 돼. 고마워. 아, 자, 도영씨. 아, 네. 아, 채팅창에 도영아 숨 좀 쉬어라 라고 하신 분 있고요. 네. 아,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족발 먹고 있는데 제가 거의 방해한 수준으로 노래까지 불러드리고. 아, 아니 운동했는데 왜 족발로 또 운동한 걸 날리려고 그러세요? 어, 벌크업을 해야 돼서. 알겠습니다. TMI 보소라고 하시면 됐고. 아, 정말 쪼마치 느낌이었네요. 아, 뭐 먹는지는 안 물어봤는데 굳이 메뉴까지 알려주셔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지금 그 모태솔로신가요? 목소리가 되게 좋은데. 목소리. 네. 예. 아, 네. 어떡하냐.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아니, 예. 아, 경리 씨의 목소리를 라이브로 이렇게 들으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아쉽다. 아, 그렇군요. 방송 다시 뭐 다운받으시거나 뭐 저장하시면 되니까요. 오, 진짜요? 아, 예. 저기, 그 TMI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쓸데없는 정보가 많이 나오고. 예. 그 언제쯤 여자친구가 생길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 저희한테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네. 채팅창에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고. 네네네. 솔로인 이유가 있어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부산 박찬호라고 하신 분 있고. 그 사투리는 처음부터 티났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갑자기 어젯밤이요 라고 하셔가지고. 아, 정확하게 어디 계신 분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네. 그, 저희.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서.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경리 씨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뭐야? 야! 자, 우리. 자, 빨리 끊죠, 우리.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자친구, 빨리 생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안녕. 아, 도영이 밀당 고수라고 하시는 거. 이상한 개그 욕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야, 경리 씨의 전화를 이렇게 받는 거는 진짜 태어나서 한번 생길까 말까 한 행운 아닙니까? 갑자기 이 친구랑 전화하고 나니까 잠이 막. 네. 아, 저희 초니창에 시간상 해림이 버전만 나갈 수 있겠다고. 통편집할 수도 있겠다고. 있습니다. 자. 경리 씨와의 전화 연결되신 분은 저희가 외식 상품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아, 그래요. 시간이 안 되네요. 제가 준비한 코너가 또 있는데. 아쉽게도. 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어젯밤 저희가 계속 응원하고. 네. 네. 지난번에 오셨던 기억해도 저희가 틀려고 이렇게. 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 항상. 네. 틀어드리고 응원해드리고. 네. 또 모실 테니까 꼭 와주세요. 아, 당연하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배텐 남성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제 세 번째 이 방송을 하러 올 때까지 저 잊지 마시고, 네, 어젯밤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해요. 이야, 감사합니다. 저희가 ASMR 코너도 준비하는데 거의 그 수준이었네요. 네. 감사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몸 관리 잘하세요. 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난 거 맞죠? 잠깐 클로징에서 계속 돼요. 아, 클로징만 할게요. 네. 네. 7월 21일 토요일 배성재 텐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소대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오? 야한 꿈. 저희 공식 클로징 멘트가 가자. 네, 쳐들어가기를 좀 준비할 거였어. 아, 배고프다. 그리고 밥을 한참 또 활동을 하시니까. 사실 밥 잘 먹는데 오늘 이상하게 밥이 잘 안 먹혀. 혹시 사진 찍나요? 네. 지난번 내가 쭈구리로 찍었었지? 지금도 하나, 둘, 셋. 어, 일부러 센스 있게 얼굴 이렇게 앞으로 내밀었어. 아, 그냥 거북목이라 나간 겁니다. 아니, 그냥. 한번 일어나세요. 좋아요. 경리 씨 완전 잘 나오는데. 왜, 왜, 왜? 나 너무, 야, 잠깐만. 너무 이모티콘 같아, 진짜. 역시 사진은 너무 이모티콘 같아. 아, 이거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여기 공간 하나 비워가지고 이렇게 편집해 저렇게. 조명하고 이렇게. 어, 비교, 딱 비교, 그냥 비교, 이모티콘인 줄 알았어. 옷도 파란색이 뭐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하얀 옷이. 다시 한 번만 자연스럽게 뺄게요. 하나, 하나, 둘, 셋. 백카도 한번 찍으실래요? 아이고, 아이고. 이건 좀. 좋은데요? 셀카도 하나만. 저 유니트콘하고 이렇게 닮았죠? 그냥 찍어주시는 것도.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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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한 시간이 남았군요. 생방도. 어, 오늘 너무 긴데? 비디오 먹어 때문에. 그럼 이게 뭐 레귤러예요? 아니 근데 저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들 너무 재밌었다고 어, 이번에 한번 더 하자 그래가지고 그럼 박펠레 올 때 하시려고 했는데 박펠레가 두 시간인지 몰랐지. 가만 있어봐. 이 맛집은 사진 찍어놔야겠다. 여러분 실명을 알려드리면 석유가든 합정동 고깃집 석유가든 여기 가면 경리씨랑 마주치겠네. 용정 연남동 엔틱 레스토랑 용정. 엔틱인데 왜 용정이지?
쓰리쓰리 아이즈가 생각나네. 카땡 식당은 카에 식당이에요. 연남동 일본 가정식. 용국은 없냐고. 샤블땡. 샤블리입니다. 샤블리. 가로수길 샤브샤브. 매드만땡은 매드만조. 만조가 고기잖아요. 연남동 퓨전 고깃집. 남자 셰프가 자신있다. 거기가 매드만조냐? 네. 여기만 빼고 가야지. 그래놓고 우리는 김가네를 먹었죠. 후후후. 비매품. 벨기에 그 피규어는 한꺼번에 다 한 분께 드리면 낫겠지? 뭐예요? 뭐예요? 벨기에 선수들 아, 피규어. 그거 엄청 좋아 보이던데? 아~ 어, 그거 구하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 그거 안 올렸는데. 그 옛날에 인스타에 올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때 멕시코전하고 들어올 때쯤 샀던 것 같은데? 아니, 한 달 전에 올렸던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거. 그거를 제가 굳이 보관하느니 이번에 벨기에 활약도 좋았으니까 여러분도 소장 축바가 가져가셨으면 좋겠군요. 근데 이게 그 피규어가 나눠드리면 너무 하나 있고 이러면 별로고 그걸 확실히 오늘 월드컵 토크 퀴즈 때 어. 이걸 더불어 주자. 한 팀으로 딱 해놓고 그 플라스틱 그 뭐라 해야 관 덮개로 덮어놓는 게 예뻐요. 풀세트로. 배시연을 왜 줍니까? 포르투갈도 줬는데 관이라고 안 하나? 그 뭐라 그러지?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거. 케이스. 케이스. 곽. 16강 탄핵팀이 아니라 벨기에라니까? 4강 팀 아닙니까? 4강. 거기에 브라질, 포르투갈, 벨기에가 있었는데 왠지 벨기에가 제일 높이 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때문에 벨기에 딱 샀는데 벨기에가 브라질이 있겠어. 어, 당 떨어져. 초콜릿 하나 먹어야겠는데? 드세요. 위에 올라가서 귀찮아. 아... 꺼도 돼요? 생방 많이 봐주세요. 머리는 내일 합니다. 내일 자르러 가고요.